너무 센다, 센다 봐, 불이.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걸분의 쿠오빵. 자, 만들어볼게요. 오늘은 게임 전에 마카롱 먼저 하는 것도 괜찮아. 마카롱이 멘보샵 먼저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그 재료 다 사왔거든.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성공 확률은 높죠. 그러면 자, 준비된 재료를 한번 다져볼게요. 이거 다지는 걸로 하면은 새우 살이 잘 안 씹힌다던데. 그래서 칼로 다지라고 하던데. 이제 드디어 올 게 왔다. 꼬리 때렸네. 등 누가 따줬나 봐. 이거 손질 새우라서 그게 없어. 아, 있는데 있네. 아, 몇 개 없었는데 몇 개 있다. 뭐야, 이거 몇 개만 빼놨어. 이씨, 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멘보샵 할 게 아니었는데, 그지? 저게 뭔데? 내가 마트에서 생새우를 사게 된 건 처음이야. 이거를 내가 사서 해먹을 줄 몰라. 짜잔. 전분가루 3큰술 다 넣으면 돼. 튀김가루 1큰술. 됐어. 내가 맛술도 이것 때문에 사왔지. 1큰술. 좋아요.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계량한단 말이지. 아, 이거 함정을 설치해놨네. 아, 여기 되게 트릭이 숨어있었네. 집에는 소금이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사왔거든. 짠 것보다 싱거운 게 낫잖아, 그치? 큰술 정도. 후추를 후추 약간. 원래 후추는 많이 넣으면 맛있는 거 알지? 원래 후추를 너무 많이 넣으면 건강에 나쁘다고요? 괜찮아요, 제가 먹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테두리를 잘라주시고 슝슝슝 꾹 눌러서 밀어주시면은 오! 그래서 이게 더 낫다. 오! 두 개밖에 안 나오겠다 근데. 6개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 둘, 셋, 3개밖에 안 되네요.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모나게 하는 거예요. 어때? 그냥 멤버셔도 먹어봐야지. 어떡해. 좋아요. 아, 이거 흘러내리는데 이거 이 가루가 좀 부족한가? 내가 오늘 위해 이걸 사왔지. 응? 딱히 필요 없어 보인다. 아니, 괜찮잖아. 너무 센다, 센가 봐, 불이. 나는 그거 담을 거 준비할게요.
다시 좀 조절해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다 소스도 샀어. 근데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됐다. 이거 봐. 이게 색깔이 그래서 그렇지 하나도 안 됐어. 그냥. 짠가? 짠가보다 싱거운 게 낫잖아, 그치? 야, 엄청 맛있는데? 그 성공이냐고요? 완전 대성공인데? 진짜 맛있는데? 치얼리 내가 새우를 많이 안 다진 게 신의 한수 같은데? 탱글탱글하고 안에 막 새우가 씹히고 튀김 같지가 않아. 와 근데 새우살 장난 아니다. 이거 지금 안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사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안에 새우를 내가 엄청 크게 넣었거든? 그냥 엄청 큰 새우튀김? 그거랑 토스트랑 합쳐진 느낌인데 엄청 맛있어. 겉바속촉. 둘 소스가 둘 다 괜찮다. 타르타르는 약간 더 느끼한데 좀 되게 담백하고 약간 느끼할 때 칠리소스 딱 먹으니까 상큼하면서 갑자기 확 잡아주는 느낌? 자 이렇게 오늘 멘보샤를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딱 그냥 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빼먹는 간식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 원래 멘보샤에서 맛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사먹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 익은 거 맞지 근데? 내일 휴방하면 안 익은 거라고? 그 맞냐?